제가 최근에 기도할 때마다 그냥 제 심령을 울리는 그런 찬양이 있어서 그 찬양 가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에 보답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은 모르리.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급히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급히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제가 기도 음악으로 이렇게 틀어놓을 때마다 이 찬양 그 연주가 나오는데 얼마나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제 심령 깊이 임하시던지 정말 제가 이 찬양 때문에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가사대로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하나님께서 아주 그 제 심령의 고백을 감사해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 정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 그 희생이 어떠한 희생이요? 어떠한 대가 지불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정말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우리가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그 감사하는 마음, 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감격에 겨워서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한 것이 마땅하거든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크기를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자꾸만 식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감사는커녕 자꾸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왜 그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합당치 않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꽂혀 있다면 절대로 감사 외에 다른 마음이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감사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죠? 눈 돌리기, 생각 돌리기 잘해가지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24시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눈을 감아도 감사해요. 눈을 떠도 감사해요.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당해도 그저 감사해서 다른 것은 우리의 마음에 침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시간들을 그것은 허비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낭비되고 허비되고 소모돼 그 떠내려가는 그런 시간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집중하니까 오직 이 가사 그대로 내가 그 은혜, 그 사랑 무슨 말로써 그러니까 그 크신 은혜 어찌하여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에 보답하리 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안에 저는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마음은 일절 틈타지 못해요. 틈을 탈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그 심령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감사하고 있고 그 은혜 보답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은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죄가 틈타겠느냐고요. 어떻게 불의한 것, 불법들이 틈탈 수 있겠냐고요. 악한 생각들이 올라올 수 있겠냐고요. 더러운 생각들이 올라올 수 있겠느냐고요.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감사 하나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도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 심령에 계속 떠올리면서 그렇게 그 십자가 사랑 생각만 하면 그저 감사하잖아요. 감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이제 다른 많은 말들이 제 입술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만 하염없이 감사만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정말 새롭게 해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그런 태도로, 또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각오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신이 뭔가 의식할 수 있다면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요, 주님께서요, 이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서 장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건 계속 주님께서 저에게 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주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나야, 내가 했어. 지금 나 여기 너랑 같이 있어.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것은 지금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나의 손길이야. 그래서 제가 주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지존자의 그 은밀한 초소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그 삶이 아주 실감이 나도록, 제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체감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만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도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고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생각에는 난 늘 감사하는데 나는 주님의 사랑 고맙게 생각해, 나 감사하지, 날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더 차원이 높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 여러분이 심령 깊이 마음 가닥가닥 아주 진실하고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것을 정말 이 저녁에 모두가 다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놓친 것에 대해서, 주님을 놓친 것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붙들지 못하고
살았던 많은 날들과 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나 많은 날들이, 우리의 너무나 많은 소중한 시간들이 정말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을, 그죠?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고, 주님을 닮아서 주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기도의 첫날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하게 하셨던 기도의 대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순간, 그죠? 많은 시간들, 많은 날들을 쓸데없는 것에 붙들려서, 주님 아닌 것에 붙들려서 우리의 그 소중한 주님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헛되게 보낸, 거기에 대해서 제 아주 마음에 거기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애타하셨는지, 그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계속 주님 앞에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정말 단 하루도 낭비되지 않도록, 단 한 시간도 낭비되지 않도록, 단 몇 분이라도 몇 초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저를 이렇게 붙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시간, 시간 주님께 제발 주님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낭비된 삶을 살지 않도록 흘려보낸, 그죠? 떠내려가게 하는 그런 날들이 없도록, 그런 시간들이 없도록 저를 붙들어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원하지만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순간순간 주님 놓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놓치는 거 아시잖아요.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거, 밀쳐 내버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24시간 나를 지켜 보호하실 수 있잖아요. 그 전능한 손길로 나를 덮으셔서 쓸데없는 것들에 내가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나를 지키실 수 있잖아요. 보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냥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필사적으로 구합니다. 필사적으로 구합니다. 정말 지난 시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제 마음에 그것들에 대한 그 개탄스럽다고 하죠. 한탄스러움. 내 마음에 가득 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 허투루 시간 보내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낭비된 시간 보내셨을까요? 쓸데없는 것에 본인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에너지를 소모하셨을까요? 그러셨을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심장 속에 담겨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가는 인류를 보고 고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 그래서 인류 구원의 본인의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하셨는데 오직 거기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뜻에 사로잡히고 사명 사로잡히셔서 얼마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본인이 반드시 다 성취시키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께 그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셔서 얼마나 하루하루를 그저 진실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들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만을 그렇게 신실하게 행하셔 그 주님처럼 그 주님처럼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도 다 그렇게 주님의 자취를 따라서 주님이 가신 그 길로만 그죠? 주님이 행하신 그 그대로 그들이 온전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그 사명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생명까지 다 드리는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꼭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마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다리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기도를 안 해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달라요. 제 심령에 절박함이 달라요. 간절함이 달라요. 이제는 정말 필사적인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고 나도 좋을 테니까 그냥 막연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절박해요. 절박해요. 나중에 제가 마지막 날에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때 발을 동동 구를 것 같아서 만약에 내가 한 시간 후에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 한 시간 동안 너무너무 너무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애타할 것 같아서 몸부림칠 것 같아서 그때 그러지 않고 기회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셨을 때 시간을 주셨을 때 배려해 주셨을 때 그때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바뀌어야 된다. 지금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만 주님의 그 자취 그대로만 내가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절박하게 같은 눈물도요 무게가 달라요 무게가 달라요 제가 그게 느껴져요 제 마음에서 어떤 심정에서 올라오는 이 눈물인지 이 애통인지 알기 때문에 이전의 눈물과는 무게가 다르구나 그 깊이 차원이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너무 원하신 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날에는 제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을 부어줘봤자 제가 그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움켜쥐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부으실 수 없는 마음인데 이제 주님이 보실 때 이제는 그래도 네가 더디었지만 많은 시간이 허비된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네가 그래도 내가 너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면 네가 이것을 붙들겠구나 꽉 움켜쥐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너무너무 절박해요 너무나 간절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피곤해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건 단지 육체적인 피곤을 말한 게 아니에요. 제 심령이 다 들어가서 제가 그 전에 본당에 와서 기도할 때 너무 애타는 마음으로 울부짖다 보니까 이제 육체까지 그게 그 체력으로 이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체력까지 고갈된 거예요. 눈이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탄식이 이제 육체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내가 이 시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알았어요. 그것이 내 몸을 사이게 했었구나.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던지, 그 애절함이 얼마나 컸던지, 내 육체를 소진시킬 정도로, 내 에너지를 고갈시킬 정도로, 눈뜰 힘이 없을 정도로, 탈진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그렇게 부르짖어 나간 거예요. 마지막 날 절대로 오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때야 땅을 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발등을 찍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붙들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신 것, 그런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신 것,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잠에 뭐 딱 떨어져서 의식이 없는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의식이 돌아오기만 하면, 깨어나기만 하면 그저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정말 내게 베푸신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정말 내가 누구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이런 은혜를, 살아생전에 이런 은혜를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된, 주님과 일치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수많은 영혼들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 이 시대의 영혼들, 지옥으로 때를 지어 떨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당신의 것으로 온전해지기를, 당신이 온전히 쓰실 수 있는 통로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전부가 되는 그 심령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영광의 통로로, 권능의 통로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셔서 그 은혜를 부으시려고, 우리 모두에게 부으시려고, 사랑하는 교회에 부으시려고 어쩌다 보니 특별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끝을 못 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빨리 준비되면 준비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순종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머물고 있는 것, 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우리 지교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너무나 위대하고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그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 장을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심령으로 지금 보고 계시겠냐고요. 너무나 너무나 고마운 그리고 소중한 이 저녁에 여러분을 그냥 그대로 돌려보내실 수 없어요. 이전의 심령으로 돌려보내실 수 없어요. 이전 상태로 돌려보내실 수 없어요. 지금 이 오늘의 이 기회가 어떤 기회인데 여러분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이제는 세상 것에서 완전히 눈을 뗄 수 있는 마음을 완전히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 기회를 놓치겠느냐고요. 놓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을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여러분의 삶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주장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한 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쓰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장하지 말고요. 오직 주님께 전적으로 순복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우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 이곳에 우리 10대들 어린아이들 그들이 일찍부터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시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느냐고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정말 제대로 결단하는 제대로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심령 이 심령으로 진심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한 가지만을 놓고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정말로 놀라운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셔서 아버지를 간절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머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없이는 한 시합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없이는 내가 멸망의 구덩이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깜깜한 시절, 그 어둠의 시절, 그 두렵고 무서웠던 시절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어리석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신 아버지 덕분에, 참아주신 아버지 덕분에, 포기하지 않아주신 내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를 볼 수 있었고 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고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좋은 귀한 자이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 때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었고 내 존재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음을
참
주신 모든 것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 세상 어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이 저녁에 분명하게 결단해야 돼요. 어둠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주님께 드려야 돼요. 오늘 드려야 돼요. 주님의 소유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 저녁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잘 막혀지는 거예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다음에도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내가 누구의 종으로 내 인생을, 오늘이 그 중요한 여러분의 선택의 날이에요. 오늘 결단하세요. 지금 결단하세요. 주님이 원하셔서 여러분이 결단해 주기를, 내가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세상의 메이버 죄의 종의 죄의 집에 받지 않겠노라고.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점령해 달라고 구해야 돼. 지금 구해야 돼. 오늘 주 모든 바이블 완전히 새로워 주고
지금 나오시는 안수 사역자분들은 앞쪽에 초등학생들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고 계시는 안수 사역자분들은 초등학생들 한 명 한 명 끌어안고 안수해 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작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작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하시고 중고등부 마음을 찢으셔야 돼요. 마음을 찢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목 놓아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아야 돼요. 매일 돌아오는 날이 아닙니다. 매일 돌아오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날입니다. 결단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결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울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울어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을 찢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죽을 것 같이 구하세요.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교회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이 열방의 영혼들을 구해야 되는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주님 부르세요. 예수님 부르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자리에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 찾으세요. 예수님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초등학교 어린애들 방언할 수 있는 사람은 방언하고 방언할지 모르는 어린이들은 한국말로 기도하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은혜를 쏟아 부으소서. 작정하신 은혜를 쏟아 부으소서. 우리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초등학생들은 그쪽 사이드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자리가 없어요. 예, 그쪽 사이드에 자리 주시고. 예, 의자 뒤쪽에 빈 의자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안내팀은 빈 의자에 앉혀주세요. 중고등부 뒤쪽에 빈 의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동할 수 있는 중고등부 뒤쪽 의자 빈 곳에 초등학생들 앉으시면 돼요. 이쪽편에도 뒤쪽에 의자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의자가 있어요. 네, 안내팀은 이쪽에 빈 의자 쪽에 초등학생들을 앉혀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팀 손 들고 계시고 초등학생들 들어오면 그쪽에 빈 의자에 앉혀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뀌고 싶습니다. 간절히 바뀌고 싶습니다. 진실하게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빈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닮고 싶습니다. 아버지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닮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저 사람들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세상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법이 반치는 이 세상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방법은 내가 주님 닮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사무엘이 어렸어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을 어려서부터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서 자라고 있다고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예배드리고 앉아있다고 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성장해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소서. 아버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알게 하소서. 내가 듣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도 알 수 있습니다. 어려도 알 수 있습니다. 만지소서. 주님, 더 만지소서. 주님, 더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이 절박한 마음은 영혼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할 영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으소서. 오늘 결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다윗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의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불을 던지소서.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를 찾습니다. 간절히 아버지를 찾습니다. 우리 초등부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 부르세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꼭 만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충만한 분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줍니까?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 살리려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야 돼요. 사탄이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을 노리고 있습니까? 속이고 빼앗아 죽이려고, 여러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까? 이겨내야죠. 살아내야죠. 여러분 힘으로는 못해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엄마에게 끌려온 것이 아닙니다. 내 발로 걸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가 일생일대에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약복강에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로 씨름하셔야 돼요. 씨름하셔야 돼요. 씨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소리를 각오로 주님 부르세요. 주님 빛을 비추소서. 주님 만져주소서.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 나다 나다. 너를 지킨 그 생활에 너를 지킨 사람 바로 나다. 너가 힘들어할 때 너 옆에 손을 대고 있었던 그 존재가 나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다. 지금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가 필요하다. 네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나로 살아라. 나로 풍족하게 살아라. 나로 이 땅에 넉넉하게 살아라. 나를 소유하고 이 모진 풍파 속에 외롭고 괴로워하지 말고 풍족하게 살아라. 나를 소유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소유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하면 여러분 아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 소유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토록 안타깝게 울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숨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비 진리를 퍼뜨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품어주고 이렇게 주님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섬겨주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쏟는 교회가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했고, 멀쩡하게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했고,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 나를 포기하시지 않습니까?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까? 내가 뭐라고요? 내가 말도 안 듣고, 내가 고집 부리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았는데 왜 포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을 배워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려고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학생들, 이 아이들 아무것도 몰라도 주님 전에 나오는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이들에게 임하고 임하여서 이들이 살아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시니, 그 마음이 하나로 올라가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국체교회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주인 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중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은사들이 부릴 듯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에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하고 중고등부는 일어나서 제자리로 가세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는 제자리로 이제 들어가셔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저녁에 반드시 결단해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꼭 같이 가세요. 박세원 목사님 올라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주일학생들은 안수사역자는 그대로 안수도 계속 진행할 거예요. 자리 앉지 마세요. 안수사역자들 자리 앉지 마세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들어가고
일단 남자 청년들 나오세요. 남자 청년들 빨리 나오세요. 우리 청년부, 1청년부 남자분들 빨리 나오세요. 네, 앞쪽부터 앉으세요. 앞쪽부터 앉으세요. 남자 청년들 다 나오셔서 앞쪽부터 앉으세요. 안수학자들은 바로바로 안수해주세요. 네, 통로를 좀 비워주세요. 청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수학자는 통로 비우셔야 돼요. 우리 남자 청년들 나오세요. 기도인도 하세요. 박세용 목사님 기도인도 하세요. 이 시간 우리가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은행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은혜가 이곳에 부어졌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을 흘러주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를 흘러주지 않겠습니다. 그 시간을 1초를 저희가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를 온전히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이 시간에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다른 것 보고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도 않겠습니다.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저희가 전심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희 마음을 주님께 쏟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저희가 이 시간에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깨뜨리지 못한 것들이 이 시간에 깨뜨려지고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이곳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 정말로 정말로 청년들에게 하나님 하나님 학생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하나님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심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저희가 말로 만든 그 삶이 말씀으로 만든 그 삶이 내 은혜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요 하나님 나도요 나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더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그렇게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자 청년들 가운데 지금 가야 되는 사람 좀 나오세요. 지금 대중교통 때문에 가야 되는 사람 여자 청년들도 나오세요. 바닥에 앉으셔도 됩니다. 바닥에 앉으셔도 의자 모자라면 중앙에 의자들 많이 있긴 있어요. 이 중앙으로 오세요. 이 중앙으로 이 중앙으로 내보내세요. 이 중앙에 뒤에 의자 많이 있어요. 오늘 결단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나 더 기도할 수 있는지 이것 또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로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다 깨뜨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각오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냥 앞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지금이다 이때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셔서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를 이 앞자리로 지금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내가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밖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저희 마음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하시도록. 앞에 앉아있는 우리 여자 청년들은 있어요. 여자 앉아있지 않고 다 앞으로 나오세요. 다 앞으로 나오세요. 바닥에 앉아있는 분들 우리 여자 청년들 앉아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은혜 없이 얼마나 많이 살아봤습니까? 지나갈 때로 족합니다. 이것은 지나갈 때로 족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로 정말로 나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만 가지고 불태우고 다 소진되고 태워버리는 그 삶, 그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 꺼지지 않는 그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그 불꽃처럼 그런 삶을 하나님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자 안수사역자들은 제발 잘 듣고 빨리 앞에 바닥에 있는 우리 여자 청년들, 여자 안수사역자분들은 앞쪽에 청년들, 남자 청년들 놔두고 빨리 앞에 여자 청년들에게 오세요. 그리고 우리 남자 안수사역자들하고 교육자님들이 남자 청년들 해주세요. 거기에 있는 여자들도 여자분들 해주시고, 앉아있는 그 여자 청년들도 있으니까 몇 분은 거기서 해주시고, 안내팀이 잘 살펴서, 안내팀이 잘 안내하세요. 시간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수를 또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그 손을 통해서 나에게 안수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나를 안수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안수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안 깨집니까? 내가 왜 안 변화됩니까? 내가 왜 돌파를 못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하나님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의 크신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목마름으로 내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배불렀습니까? 하나님 없는 그 하나님 없는 그 삶에 너무 익숙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지나간 대로 족합니다. 오늘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이곳에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 하루하루의 절주도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간절함으로 이 목마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부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기는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으시옵소서. 주님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암명과 명을 만지시며 주님께서 치료하시며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지금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삶이 오늘부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것이는 내 감격하며 감사함을. 하나님 하나님 그러한 삶이 오늘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부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부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 하나님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우울증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남겨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어떠한 기쁨이 넘치는가, 어떠한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는가, 내가 맛보기를 주님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맛보지도 않아놓고 벌써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속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힘듦이 힘든 삶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과 만족이 있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다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쏟지 않았기 때문에 맛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다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이 무엇인지 정말 말씀
삶에 있는 그대로라는 것, 하나님 이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기뻐합니다. 저희 여전히 나아가실 줄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신 여부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지금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거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어도, 그 전에 쓰러진 것들이 있어도, 넘어진 것들이 있어도 이 시간을 회개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맞아주십니다. 그 전에 것들이 내 발목을 잡을 수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아버지 안아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품에 내가 안깁니다. 그 품에 내가 안깁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은혜를 모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품에 내가 안겨서 한없이 이 시간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품에 안겨서 한없이 한없이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한없이 하나님 평안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품에 내가 안겨 주님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오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기뻐하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 앞에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계세요. 주님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이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열망이 달려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결단을 받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더 쏟아부으시옵소서. 간절해지게 하소서. 더 간절해지게 하소서. 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매일 주님을 찾게 하소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여 내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부어서 은혜를 부어서 지혜를 부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쏟아 부어서 매일 결단하게 하소서. 매일 결단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미소를 하나님의 미소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부으소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소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하오니 받으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은혜를 부으시기 원합니다. 저희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희만 그 손을 놓지 않으면 됩니다. 이제는 두 손 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되기 원합니다. 두 손 다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쥐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 내 손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폭풍 가운데도 날아오를 수 있게 하십니다. 늘 넘어졌던 그곳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악인들의 장막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 성문들을 취하게 하십니다.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정말로 내가 주님 두 손 붙잡고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 정말로 정말 진짜 주님의 종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있는 하나님 이 청년들을, 이 학생들을, 이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주님께 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뭐 할 수 없는 거 없어도 그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통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함께하시고 일하시길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그 세계 맛보지 못했습니다. 늘 그냥 인간적인 세상에만 살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삶에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하나님 초자연적인 그 삶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려 그 삶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을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저를 받으소서. 여러분 진실하게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 받으십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소서.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저를 받아주소서. 주님에게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주님에게는 여러분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다듬어서 쓰십니다. 여러분을 내어드리세요. 아버지께 여러분을 내어드리세요. 받아주소서. 이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허투루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그 진실한 고백 하나님께 심장에 새겨집니다. 하나님 내 일생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아버지 나를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를 쓰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단련시켜주소서. 나를 다듬어주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시간을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겠다. 내가 허투루 보낸 그 시간 속에 한 영혼이 아니 수많은 영혼이 죽어간다면, 내가 입 다물고 있었던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이 낙엽처럼 떨어져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안타까울 것인지, 그 절절함을, 그 절망함을 우리가 동일하게 붙잡게 하소서. 느끼게 하소서. 나의 부모가, 내 형제가 지금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절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주님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의 보좌 앞에 주님이 마음껏 받으십니다. 음향하십니다. 하나님께 섣불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고 계십니다. 주님 주의 뜻을 이루소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그 선하신 뜻을, 그 아름다운 뜻을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선하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로 정말로 주님 동안에 이 시간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께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저희의 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은데, 다 드리고 싶은데 내가 어찌 할 수 없어서 눈물만 흘리는 이 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한숨하며 한숨 쉬며 하나님 하나님 애통하는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받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받은 그 은혜가, 나를 만나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말로 정말로 이 혼자 살았던 이 삶, 하나님 혼자 불태워보려고 내 것을 다 태워버리고 이제 탈 것이 없어서 하나님 하나님 힘들어했던 그 삶,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주님으로 인해서 한없이 타오르는, 나무가 타지 않는데도 계속 타오르는 그 삶, 하나님 그 삶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것으로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내일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레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그렇게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저희가 놓치지 않고 그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걸 다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깨어지지 않는 마음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 삶, 하나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맛보며 진짜였구나, 그래 진짜였구나, 하나님 이게 진짜였군요, 이게 진짜 사는 삶이었군요, 하나님 이것을 저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곳에 부으시옵소서. 더욱 부으시옵소서.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기다려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만 꼭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